고기는 여기 보면 그 폭립, 그 돼지갈비, 파운드에 2사고, 베이비백이니까 아주 그 부드러운 겁니다. 어린 송아, 아, 저 돼지. 그 다음에 이거는 폭찹, 폭찹은 188파운드. 그러니까 한 4불로 잡으면 킬로에 4불이 안 되죠. 5천원이 안 되는 가격이네요, 킬로에. 다이어트만 마십니다, 저는. 우리 집에 싸놓은 다이어트 각종 맛인데, 요거는 진저라임, 체리,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건 레귤러 다이어코, 카페인 프리루, 이건 그냥 카페인 들어있는 다이어코. 그래서 음료수를 많이 샀습니다. 우리 집에는 음료수가 이만큼 밑에 캐네디언 드라이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냐? 글쎄요. 체리콕은 그냥 레귤러 체리콕은 역시 펩시가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모아놓고 있고. 미국은 그 음료수가 워낙 싸서 슈퍼 갈 때마다 이렇게 박스로 사게 됩니다. 아하는 코카콜라에서 새로 나온 그 스파클링 워터입니다. 그 체리 마시고 뭐 콜라 두 박스를 사면 공짜로 준다 그래서 받아와 봤습니다. 뭐 어디 나갈 때 하나씩 들고 나면 좋을 것 같으네요. 당연히 그런 칼로리는 뭐 거의 없고요. 체리 맛하고 커피 맛 같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그 내추럴로만 만들어진 거죠. 기대가 큽니다. 이번 주 음료수 세일 중에 또 크게 세일하는 게 24병 든 물. 그 물이 1불 99입니다. 1불 99면 한 병에 얼마인가요? 2불에 24병, 12병에 1불. 그러니까 뭐 한 병에 10센트가 안 하네요. 100원을 좀 안 하는 수준이네요. 뭐 콜라 같은 것도 뭐 마찬가지고 그 2리터짜리 큰 거 한 병에 1불 꼴입니다. 음료수는 뭐 저는 이거 안 먹는데 4개 10불. 이게 10불이면 6개짜리입니다, 그 대신.
미국은 주유소 종류도 참 싸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거 뭐 하나의 개당 일불거리네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일불이면 그냥 레귤러로 치는 겁니다. 얘네들은 이제 좀 비싼 물들이죠. 파워러. 그래서 6개, 팩 2개, 12개, 10불. 뭐 개당 1불씩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스마트워러 마찬가지고, 바이타민워러 마찬가지고. 얘는 사이즈가 큰 애들입니다. 보통 워러바를 2배 정도 되는 것들. 한국에도 있죠. 트로피카나, 리큐티하고 하나 2불 꿀입니다. 이건 큰 사이즈입니다. 1리터. 요번 주는 맥주는 별로 크게 세일을 하진 않네요. 그래서 보면 18팩에 16불 99, 얘는 12개에 12불 99, 얘네는 15불 99. 모데로는 멕시코 맥주입니다. 그래서 수입품이라 좀 비싸죠. 근데 이제 보통 때는 저는 지난주에 얘보다 큰거 24개 든 거, 버드와이저, 16불 99구에 사가지고 8불 리턴을 받았습니다. 음료수는 아니지만 아이스크림도 몰상식하게 싸죠. 이게 뭐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요게 6개가 든 건데, 조그맣지도 않죠. 손바닥만한 게 6개가 든 건데, 그러니까 10개에 5불, 하나에 50센트씩이네요. 뭐 그렇게 팔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자 사이에 아이스크림이 든 거, 크론다이크. 그렇습니다. 생옥수수가 아주 훌륭하죠? 이 동네에서 다 재배해서 그 자리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름에는 특별히 동네에서 오기 때문에 싸서 오늘은 8개 2불, 4개 1불, 하나에 콜라에 샀습니다. 나쁘지 않죠? 농산물은 미국이 참 쌉니다. 야채는, 과일은, 요번 주에는 이 스트로베리하고 블루베리가 세일이네요. 블랙베리가 세일이네요. 그래서 스트로베리나 블랙베리를 499에 하나 사면 하나가 공짜. 그러니까 2파운드, 1kg에 499꼴이니까 1kg에 대강 한 5, 6천원 정도. 그 정도 가격이 되겠습니다. 또, 저 뭐, 옥수수 사온 거, 아까 말씀드렸죠? 8개 2불. 다른 야채 값을 알아보면, 뭐, 과일은 요새는 좀 비싼 시즌입니다. 사과나 뭐 이런 것들은. 그리고 보통 쌀 때는 파운드에 99전. 요새는 그두배 정도 되네요. 그리고 복숭아, 그다음에 체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1파운드는 460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더블 정도 하면 대충 그 가격이 1kg, 킬로당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얘는 샐러리 이런 가격들은 대부분 세일이라 그래도 뭐큰 차이가 없습니다. 보통 때도 그런 가격입니다. 항상 뭐이 가격인데 이제 세일 그렇게 해서 나오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얘는 미니 워터멜론은 사람 머리만한 거보다 조금 작은 거죠. 저도 오늘 하나 샀는데 블랙베리. 그다음에 이건 샐러드 야채죠. 이거는 모아놓은 과일. 그리고 챕트 샐러드 포 키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야채 과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집이 조금 쌉니다. 그 한국 그 야채 과일 전문점이 조금 싼 편으로. 근데 이제 좀 불편하니까 가기가 멀리 있으니까 저희야 뭐 그냥 사는데 시리에서는 이런 건 슈퍼마켓에서 안 사죠. 그 베지터블 스토어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통 사게 되겠죠. 시리에서는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한때 이 야채 과일을 꽉 잡았었는데 요새는 이제 조금 아랍 사람들한테 밀려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뭐 가보면 올게닉은 조금 아무래도 비싸겠죠? 올게닉들은 파도 한 단에 1,000원. 저는 집에서 올게닉 길러 먹으니까 이런 건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참 먹고 사는 거는 물가가 싸다.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또 즐거운 하루 되시고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